안녕하십니까. 휘암TV입니다. 새로운 블로그에 올라온 첫 번째 글, 주식시장 돈 버는 법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드릴까 합니다. 이 내용은 과거 예전 블로그에서도 올린 글입니다. 근데 그 내용에서 새롭게 편집을 해갖고 다시 유튜브와 동영상을 찍으며 올리는 글이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향후 예전 블로그가 완전히 이제 중단하게 되면은 이 새로운 블로그에서 계속 글을 올릴 예정이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로운 블로그의 그 주소는 아래에 제가 올려놓을 테니까 그걸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주식시장에서 돈 버는 방법 어떻게 돌아볼까요? 보통 우리가 큰 돈이라고 하면 보통 어느 정도 올릴까요? 대부분 한 10억이라고 하면은 아, 그 정도면 큰 돈이지라고 아마 대부분 사람들이 다 동의를 하실 겁니다. 자, 그럼 자 10억을 한번 주식시장에서 벌어보죠. 일단 종잣돈은 최소 1,000만 원은 있어야겠죠. 100만 원으로 10억 받기 쉽지 않을 것 같고요. 1,000만 원 정도면 한번 해볼만합니다. 그리고 기회는 일단 한두 번에서 세 번을 잡으면 됩니다. 자, 어떻게 하면 되냐? 바로 10배를 도전하는 거죠. 보통 우리가 10배 이상 수익은 나야 대박났다라고 하죠. 그래서 1,000만 원으로 10배를 잡으면 주식이 10배짜리를 잡으면 1억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 1억으로 또다시 10배짜리를 잡으면 10억입니다. 이렇게 두 번만 성공해도 1,000만 원이 10억이 됩니다. 자, 근데 사실 10배 잡는 종목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올해만 해도, 물론 뭐 올해 같은 경우는 10배 오른 종목이 꽤 있는데, 그게 바닥부터 10배를 다 먹는 거는 쉽지 않죠. 그럼 자, 오늘 조금 욕심을 줄여서 5배 오르는 종목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5배 오르는 종목, 그걸 세번 연속 잡으면요. 5 곱하기 5 곱하기 5는 125배입니다. 그러니까 1,000만 원으로 12억 5천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5배 오르는 종목만 세번 연속 잡아도 10억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5배 오르는 종목은 사실 찾아보시면 생각보다 많습니다. 10배 오르는 종목도 많지만 5배 오르는 종목은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두세 번 갈아타면은 자, 1,000만 원으로 10억 이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물론 말은 쉽습니다. 말은 쉬워요. 이게 말은 쉬운데, 그렇게 생각해보면, 그렇게 어려운 것 같지도 않은데, 근데 왜 실제 해보면 안 될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돈을 못 버는 이유. 첫 번째, 종목 선정을 못 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하죠, 종목 선정. 5배, 10배 오를 수 있는 종목이, 그걸 볼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겠죠. 근데 당장, 많은 분들은, 당장, 오늘 내일 오를 수 있는 종목만 봅니다. 물론, 오늘 내일 오른 종목이 결국 5배, 10배 갈 수도 있지만, 그냥, 불타올랐다가 꺼지는 경우가 많죠. 실제로 우리 삼성전자나 LG 생활건강 같은 차트를 보세요. 한 20년치 차트를 보면요. 솔직히 거북이처럼 오릅니다. 거북이처럼 오르는데 지금 보시면 와, 어마어마하게 올랐죠. 진짜 수백 배 올랐습니다. 사실 이런 종목을 찾아서 오래 투자하시면 한 종목만 하셔도 돼요. 근데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서 찾아야 됩니다. 자, 두 번째. 기다리질 못합니다. 5배, 10배 오른 종목을 샀으면 뭐예요? 나중에 봤더니, 야, 그때 샀던 종목이 10배 올랐어. 야, 그때 내가 샀던 종목이 지금 5배 올랐어. 이런 경험 하신 분들 은근히 많습니다. 진짜 주변에서 주식했던 분 치고, 주식 한 10년 이상 했던 분 치고, 이런 얘기 안 하시는 분 없다고 보시면 돼요. 야, 그때 내가 샀던 그 종목, 야, 지금까지 들고 있었으면, 야, 10배, 야, 20배 올랐는데, 아, 그때 이렇게 올랐는데, 아, 내가 그때, 아, 겨우 쬐끔 먹고 팔았네. 막, 이런 분들 정말 많습니다. 사실,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긴 해요. 그런 경험 당연히 있습니다.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은 어디 있겠어요? 10년 이상 하시면 그런 경험은 당연히 있습니다. 결국은 뭐냐? 그렇게 오를 수 있는 종목을 발견했어도 끝까지 들고 가셔야 됩니다. 근데 그못 가시는 분들 왜 그러냐? 귀가 얇아요, 귀가. 공부도 별로 안 하고 지식도 부족한데 귀까지 얇으니 뭐 수익을 낼 수가 없죠. 근데 실제 주식시장 한번 둘러보세요. 지금도 올해에도 5배, 10배, 진짜 20배 최고 많이 오른 건 40배가 넘게 올랐습니다. 이런 종목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 일단 종잣돈 최소 1,000만 원 이상의 종잣돈 그리고 그 종목을 찾아내고 나서 끝까지 들고 갈수 있는 인내심 그리고 주변에서 뭐라고 해도 그걸 과감히 무시할 수 있는 귀마개가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 주식 초보자 주린이라고 하죠. 이 주식 어린이 주린이는 사실 사춘기 어린이랑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게 쉽지가 않을 거예요. 왜? 자 사춘기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죠? 사춘기 아이는 뇌의 감정을 다스리는 변연계라고 하는 부분이 먼저 발달합니다. 그 다음에 감정을 조절하는 전두엽이 천천히 나중에 발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춘기 때는 감정 조절이 컨트롤이 안 돼요. 그걸 컨트롤할 수 있는 전두엽이 발달이 충분히 돼야지만 나중에는
이제 감정이 와도 그걸 딱 눌러주면서 컨트롤이 가능한 거죠. 실제로 전두엽은 나이가 들어도 계속 발달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많은 분들이 보면 젊었을 때보다 감정 컨트롤이 잘 되죠. 그 이유가 바로 전두엽이 나이가 들수록 발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근데 주식 초보자인 주린이도 비슷합니다. 충동적인 감정을 조절을 못하고 혼란을 겪어요. 수많은 정보를 막 접하는데 정신없어요. 막 어떻게 할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보를 컨트롤할 수 있는 이상적인 능력이 마비가 되다 보니 감정이 휩쓸립니다. 그래서 빨간불이 탁 뜨면, 오! 이거 사야겠다! 뭐 불나방처럼 매수를 합니다. 그러다가 파란불이 딱 뜨면, 어떡하지? 큰일 났다. 나 이거 망한 거 아니야? 나 알거지 되는 거 아니야? 떨다가 어떻게 되죠? 그냥 던져버립니다. 예. 뭐 손절 치죠. 못 견뎌요. 예. 그리고 들고 가는 거, 기다리는 거, 인내하는 거 절대 못 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잘 알까요? 저도 그랬으니까, 예전에. 샀어요. 잘 샀어. 근데 떨어져요. 오! 내가 샀는데 왜 떨어지지? 이거 좋은 거 같은데? 계속 떨어집니다. 와, 망했다. 하고 그냥 어떻게 해요? 더 떨어질까 무서워서 손절 치고 나갑니다. 근데 참 신기하게도 제가 손절 치고 나가면 그다음부터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쭉쭉쭉 올라가죠. 그렇다고 해서 나 쭉쭉쭉 올라가고 내가 또 사기 시작하면 다시 그때부터 빠지기 시작합니다. 정말 기가 막힌 타이밍에 내가 사면 떨어지고 내가 팔면 올라갑니다. 정말 이게 왜 가능하냐면요. 이런 세력들이 정말 심리를 잘 합니다. 일반적인 사람의 심리에 딱 맞춰서 장난질하고 다 꿰어냅니다. 그게 딱 걸리는 거예요. 근데 주식 고수들은 이미 그런 것들을 수도 없이 경험해 보면서 알고 있습니다. 절대 넘어가지 않죠. 그래서 하락할 때 매수해서 들고 있다가 충분히 들고 있다가 올라갈 때탁 팔아서 넘기고 나옵니다. 그게 바로 고수들이 하는 수익을 내는 방법이죠. 세력들은 사실 그래서 그런 고수들은 냅둬요. 그런 고수들을 잡으려다간 자기도 수익을 못 내니까. 그래서 고수들도 그렇고 세력들도 그렇고 서로 알아요. 자, 너 평당가 얼마지? 알아, 그래. 그래, 그 이상에서 내가 팔아줄게. 네, 그 이상에 팔아줄 테니까 아, 올려라, 올려. 그렇죠. 그래서 매수할 때 보면은 목표가를 잡아야 되는데 그 목표가에는 분명히 세력이 평당가 이상이란 전제 조건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력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수익을 내려면 자기가 매수한 평당가 이상까지 올려서 매도를 때려야지만 수익이 나겠죠. 그러면 나도 그 세력들이 매집하는 걸 알고 같이 매수에 들어간단 말이죠. 그러면 나도 목표가를 그들의 평당가 이상으로 잡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계속 올릴 때 내가 중간에서 팔고 나가면 안 돼요. 그 세력들한테 엿먹으란 짓이에요. 그래서 같이 윈윈하는 거죠. 고수들은 눈치 보면서 그 세력들도 알고 있어요. 얘네들은 어느 수준까지는 같이 가겠구나. 얘네들을 믿고 자 날파리들 빨리 들어와라. 불나방들 들어와라 하면서 불나방들 다 꼬여가지고 쭉 올립니다.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은 이제 팔 기미가 보이죠. 그럼 고수들은 그때부터 이제 분할 매도를 하면서 탁 털고 나갑니다. 세력들도 같이 털고 나가죠. 이게 주식을 오래 하다 보면요. 이게 보입니다. 보여. 이게 그런 노하우를 말씀으로 드리기는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하다 보면 결국은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뭐만 보면 되냐. 작전주, 테마주, 이런 거 상한가도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내가 가진 종목들만 잘 보시면 됩니다. 열심히 파고들어서 진짜 1년에 한 두세 종목만 대박 내도 충분합니다. 특히 5배 이상 가는 종목을 한번 잡아야 돼요. 사실 저도 올해는 5배 이상 가는 종목 딱 하나밖에 못 잡았어요. FST 종목이죠. 900%, 9배 갔죠, 9배. 물론 저도 9배를 다 먹지는 못했지만은 그런 종목들, 예, 그런 종목들은 올해 같을 때는 한 번씩은 잡아줘야 돼요. 5배 이상 가는 종목들은 한 번씩 잡아줘야겠죠. 물론 이거는 이론적인 겁니다. 이론적인 거지 실질적으로 해보시면 안 되죠, 이렇게. 5배가 뭐예요? 50%만 얻어도 와, 이게 왜 횡재냐 하는 게 일반적인 사람의 심리. 그래서 경험을 쌓기 위해서는 적은 돈으로 투자를 해보셔야 돼요. 자, 적은 돈으로 해보세요. 한뭐 몇천 원, 몇만 원도 좋습니다. 그런 돈으로 자, 오, 이거 괜찮은 것 같은데 라고 생각되는 거 그냥 몇만 원 넣어놓고 기다리는 거죠. 그랬더니 우와, 몇만 원 벌었어요. 그러고 나면서 서서히 투자금 늘려가는 겁니다. 나중에 몇십만 원, 나중에 몇백만 원 이런 식으로. 그러다가 진짜로 나중에 내가 실력을 쌓으면 진짜 그때부터는 1000만 원 이상 해보는 거죠. 처음부터 막 1000만 원, 1억 막 넣어놓고 하지 마시고요. 물론 막 엄청난 부자시라면 가능하겠지만은 적어도 내 투자금에서 처음 시작할 때 주인이 시기에는요, 10% 이상 쓰면 안 됩니다. 함부로 막 쓰면 안 돼요. 물론 올해 같은 경우는 특수한 상황이에요. 올해 3월에는 주가가 폭락했기 때문에 그런 시기에는 들어가도 됩니다. 근데 그런 올해와 같은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고 내가 함부로 내가 갖고 있는 현금을 막 투자해갖고 주가에 나가서 막 쏟아붓는 거는 절대 안 됩니다. 특히 어디서 소문 듣고, 아, 소문 들었는데 괜찮다더라. 그 얘기만 듣고 한다? 야, 이거는 그냥, 정말, 예. 자기 주먹을 꼭쥔 다음에 자기 뒤통수를 훌쩍 갈게 됩니다. 그런 짓 하면 절대 그런 짓 해서는 안 됩니다. 주식시장에서는 제가 말씀드렸죠. 부모 형제도 없습니다.
저도 그렇지 않을까요? 저는 삼성전자 우선주를 샀지만 저희 어머니한테는 삼성전자를 사드리는 자식입니다. 예. 주식시장에서는 이렇게 부모 형제도 없습니다. 이런 데가 주식시장이에요. 네. 삼성전자 우선주가 훨씬 많이 올랐죠. 네. 네. 죄송합니다, 어머니. 하지만 그래도 저희 어머니도 꽤 많은 수익을 올리셨기 때문에 저한테 욕할 바는 아니죠. 욕하면 안 돼요. 아무튼 이런 게 바로 주식시장입니다. 부모 형제도 믿을 수가 없어요. 예. 근데 하물며 남의 말을 믿고 그걸 종목으로 산다? 와, 큰일 납니다. 함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반드시 꼼꼼히 따져보고 고민해보고 진짜 그런지 그런 정보를 듣는 것까지 좋습니다. 근데 그 정보가 정말 사실일지 그걸 한번 본인이 충분히 고민해보고 연구해보고 따져보고 한 다음에 하셔도 늦지가 않아요. 그걸 듣고 그냥 훅 홀라당 사갖고 들고 있다가 어이구 왜 이랬지 후회하고 해봤자 아무 소용없습니다. 아무튼 주식은 8알이 종목입니다. 종목 선정이 8알이고요. 나머지 2알은 기다림입니다. 좋은 종목을 사셨으면 결국은 올라가니까요. 자, 근데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살펴볼 게 있죠. 그럼 좋은 종목을 어떻게 살펴보냐? 그렇죠. 소문만 듣고 볼 순 없죠. 좋은 종목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죠? 대세 흐름입니다. 전 세계 흐름 방향이죠.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내년에 우리가 좋아할 좋은 종목은 뭐냐? 1차로 선택할 수 있는 건 반도체와 2차전지다. 왜? 반도체와 2차전지는 전 세계의 대세 흐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대세 흐름을 다 정했어요. 그러면 자, 반도체 종목이 한두 가지인가요? 수백 가지입니다. 2차전지 한두 가지인가요? 수십 개가 있습니다. 그럼 그 중에 어떤 걸 샀지? 자, 그때부터는 뭘 봐야 되는가요? 예, 그렇죠. 재무제표를 봐야 됩니다. 물론 이 기업이 어떤 방식을 하고 있고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분야에 하고 있고 뭐 예를 들자면 자, 2차전지면 2차전지에도 소재, 부품, 장비가 있습니다. 소재 중에는 양극재, 음극재, 전해질, 분리막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있기 때문에 자, 이 분야 중에 어디가 제일 앞으로 방향성이 좋겠는지 그거를 판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거는 여러 가지 뭐 보고서라든지 또 많은 언론 기사라든지 이런 것을 봐야 됩니다. 아니면 어떤 사람 뭐 블로그라든지 유튜브도 보고 뭐 여러 가지 참고하시고요. 근데 자 그래서 아, 이쪽 분야가 좋구나. 그 분야에 있는 기업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대부분. 만약 그 기업이 하나밖에 없다. 그럼 몰빵해야죠. 왜? 이 좋은 기업인데 혼자 독점을 한다? 와 대박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 하면은 여러 개 기업이 있을 거예요. 그럼 그 기업들을 다 분석을 해야 됩니다. 분석을 해야 돼요. 엄청나게 분석을 해야 됩니다. 분석을 뭘로 할까요? 바로 재무제표를 통해서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재무제표입니다. 자, 이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죠? 삼성전자의 재무제표입니다. 보시면은 매출액, 영업이익, 영업이익도 예, 여러 개가 있죠. 세전 계속 사업이익, 당기순이익, 당기수익은 지배주주순이익, 뭐 비지배주주순이익도 있고요.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와 많습니다. 자본금, 뭐 영업활동현금으로 뭐 그렇죠? KPEX, FCF, 뭐 부채, 영업이익률, 순이익률, ROE, ROA, 예, 부채비율, 예, EPS, PER, BPS, 예, 예, PBR, 뭐, 와, 맞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이거는 요약, 서머리 요약뿐입니다. 예, 그러니까 재무제표에서 서머리한 거예요. 요약한 거. 실제 재무제표 보시면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DART라고 하는 그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 들어가서 보시면은 다 나와 있습니다. 정말 자세하고 세부적으로 나와 있어요. 수십 장짜리로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자꾸 보시면 돼요. 보시다 보면은요 분석할 수 있는 눈이 트입니다. 모르면요 그 분석하는 그런 그 설명해 준 데 있어요. 뭐 블로그도요, 유튜브나 여러 가지 뭐 여러 방법이 있으니까 그런 걸 공부하시면서 하나하나 여러분들 찾아보시면 됩니다. 그럼 저는 그런 것들 다 여러분들이 강의해 줄 수는 없어요. 제가 그건 해줄 일 필요도 없고 이미 그런 거 나와 있는 데 많으니까요. 그럼 제가 해드릴 건 뭐냐? 이 중에서 당장 여러분들한테 당장 필요한 몇 가지. 설명드릴 거예요. 자, 일단 PER 많이 들어보셨죠? 퍼라고도 하죠. 기업이 가성비, 쉽게 얘기해서 가성비. 우리 그런 거죠. 물건 살 때 제일 많이 따져보는 게 뭐예요? 가성비죠. 그래서 지금도 기업 활동 보면은 PER 퍼를 보는 겁니다. PER이 낮을수록 뭐예요? 좋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시면은 성장주죠. 성장주. 우리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항상 그렇지만은 대박이 나는 종목들은요 대부분 성장주입니다. 성장주가 성장할 때가 주가가 제일 많이 오릅니다. 근데 그 성장주는 PER 퍼가 높습니다. 그래서 야이씨 PR 높으면 나중에 좋다고 하는데 높으니까 사면 안 되겠네? 야 그러면 바보가 되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는 주식에서 그 대박을 낼 때는 성장주가 아주 대박 성장하는 기업의 핵심 성장주가 PR이 높을 때 주식을 사면 걔가 점점 나중에는 이제 점점 성장하면서 이익을 많이 내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PR이 점점 낮아집니다. 그러면 그때 팔아야 됩니다. 거꾸로죠. PR이 높을 때 사서 PR이 낮을 때 팔아야 된다. 그건 성장주 기준입니다. 일반적인 우리가 얘기하는 가치주라는 게 있어요. 가치주. 가치주는 뭐냐? 기업에 대한 가성비가 아주 높은 기업이에요. 대표적인 게 뭐죠? 요즘 은행이라든지 뭐 건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가치주에 투자하신 분들은 성장주의 이 PR이 높은 기업 투자하지 않습니다. 바로 PR이 낮은 기업을 사갖고 이 PR이 높아질 때 팝니다. 그래서 가치주 투자하는 거랑 성장주 투자하는 거랑 투자 방법이 다릅니다. 그래서 야 그럼 나 성장주 투자하지 누가 가치주 투자하냐?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지금과 같이 저금리 시기에는 성장주가 주가가 팍팍팍 오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새로운 막 4차 산업혁명이라든지 이런 새로운 시대 흐름이 올라오는 시기에는 더 성장주가 잘 오릅니다. 하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금리가 올라간다든지 아니면 자 이런 뭐 산업혁명이 아니라 산업이 정체되는 시기라든지 이럴 때는 가치주가 좋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마다 내가 투자해야 될 분야가 다 다릅니다. 지금은 성장주가 좋죠. PR이 높아도 괜찮습니다. 그런 기업은. 근데 그 가치주는 PR이 낮죠. 자, 대표적으로 은행은 평균 PR이 3에서 5예요. 그래서 은행이 예를 들어 PR이 5다 그러면은 낮은 거 아니에요. 원래 그런 건데 그 심지어 높은 거 편이에요. 근데 2차 전지는 지금 PR이 20 이하가 없어요. 20 이상입니다. 이 60, 80, 100 이런 것도 있어요. 근데 그게 그럼 높으니까 사면 안 되냐? 그렇진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PR 참고는 하지만은 반드시 절대 효율적인 건 아니다. 그 다음에 PBR이 있습니다. 이거는 청산 가치입니다. 내가 다 청산했을 때 얼마 나느냐. 자, 어떻게 되겠어요? 1 이하가 좋겠죠? 1 이하일수록, 와, 순자산으로 청산 가치가 좋다. 그러니까 이마 1 이하일수록 좋은 건데, 0 이하는 또 아니에요. 0 이하는 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0.2 이하. 0.2 이하는 망할 가능성이 있어서 좋지 않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PBR이 꼭 이게 있다고 해서 좋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자면, 저 이마트 같은 경우는 부동산이 많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PBR이 낮습니다. 근데 이마트 주가가 보세요. 최근에 얼마나 떨어졌나? 최근에 물론 올해는 좀 올랐지만은 최근 몇 년간 이마트 주가를 보면요. 계속 우하향하고 있습니다. 분명 PBR은 굉장히 좋은 기업이면서 불구하고 낮아요. 그리고 거꾸로 자, 예를 들자면은 뭐 게임 회사라든지 이런 데 보면은 뭐 아니면 엔터주 이런 데 보면은 PBR이 굉장히 높습니다. 뭐 5, 6, 7도 가요. 말도 안 되는 청산 가치가 나와요. 근데 그런 기업들은 무형 자산이 많습니다. 무형자산. 그래서 PBR은 참고수치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낮다고 해요. 낮은 게 좋은 거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낮은 게 좋은 거고 높은 무조건 나쁘다. 이거는 꼭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참고를 하셔야 돼요. 복잡하죠 사실. 자 ROE. ROE 뭐냐? 마진입니다. 마진. 그래서 일반적인 기업들은 3에서 9% 정도. 10% 넘어가면 좋습니다. 15% 넘어가면 보통은 독과점입니다. 그래서 ROE가 점점 올라가는 회사가 보통 주가 상승에도 좋습니다. ROE. ROE는 수익성입니다. 10% 넘어가면 역시 이것 마찬가지로 좋습니다. 워렌 버핏은 보통 3년 연속 15% 이상의 ROE가 올라가는 기업에만 투자한다라고 하는데 뭐 꼭 그렇지는 않대요. 보통 이런 거를 이런 기업을 위주로 투자합니다. 근데 이것도 ROE가 점점 올라갈수록 주가 상승에 좋긴 합니다. 그다음에 PSR, PSR은 보통 지표가 마이너스 나올 때 활용합니다. 그래서 보통 창업 초기나 아니면 투자를 대규모 했을 때는 마이너스 나오겠죠. 지표가 투자를 많이 했으니까 내가 벌어들인 이익보다 쓴 돈이 많으니까. 자, 근데 PSR이 1보다 낮으면은 매출액보다 주가 저평가를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그다음에 그 뭐 EV 에비타라고 하죠. 이거는 주가를 현금 이익 창출력 대비하는 평가한 겁니다. 이것도 역시 낮을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EV 에비타가 5 이상이라면은 이 기업이 현금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능력에 비해 주식이 5배 정도 과팽겨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다음에 현금 흐름. 그러면 영업 활동으로 현금 흐름이 플러스 나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업활동을 해서 현금이 나왔는데 이게 마이너스다? 얘는 지금 영업활동에서 손실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이게 2년 연속 마이너스다? 와, 이건 거덜났다는 뜻입니다. 이런 기업은 절대 건들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이자 보상 배율. 이거는 내가 수입을 벌어갖고 얼마를 이자로 내고 있는지 알려주고 있는 수치입니다. 1 이하면 쉽게 얘기해서 내가 돈을 벌어갖고 이자도 못 내고 있다. 좀비 기업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1 이하인 기업은 가능하면 건들지 않는 게 좋습니다. 예외가 있어요. 뭐 바이오 기업. 바이오 기업은 이런 기업이 좀 많습니다. 근데 바이오 기업 같은 경우는 미래의 그 가치를 보고 투자하는 기업이다 보니까 사실 좀 이런 것들이 좀 마이너스가 나고 해도 그 기업의 가치가 좋다면은 투자를 할 수는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부채 비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부채는 낮을수록. 부채는 빚이죠. 빚은 낮을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부채 비율이 200% 이상이면 저는 무조건 고릅니다. 그 다음에 순차입금 비율, 이자를 지급해야 되는 빚을 차입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차입금이 높으면 이자로 나가는 돈도 많아집니다. 그래서 차입금이 매출을 초과한다. 이거는 버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돈을 벌었는데 그 돈이 심지어는 영업 이익도 아니에요. 매출이. 매출보다 차입금이 높다? 야, 이거는 답이 없습니다. 그런 기업은. 그 다음에 매출 채권 회전율. 이게 높을수록 무슨 뜻이냐? 외상을 잘 받아낸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높을수록 유동성이 좋겠죠. 자금 흐름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외상은 다 있습니다. 어느 기업이든.
외상 없이 뭐 물건을 파는 기업이 솔직히 거의 없죠. 그러다 보니까 매출 채권이 잡히는데 이것이 회전율이 좋을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3이하는 회수에 매출 채권 회수에 4개월 이상 걸린다는 뜻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3 이하 나오는 거는 또 가짜 매출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재고 자산 회전율. 재고 자산 회전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재고 관리가 잘 된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게 또 너무 높으면 재고가 부족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것도 좋진 않습니다. 그래서 보다가 만약에 재고 자산 회전율이 갑자기 떨어진다. 그럼 무슨 얘기겠어요? 이거 문제가 있다. 회사에 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재고 자산 회전율이 적절하게 높은 게 중요하고요. 특히 안정적으로 유지가 돼줘야 됩니다. 특히 갑자기 떨어지면은 이거 문제 있다. 너무 높으면은 재고가 부족한다. 이런 거를 의미하기 때문에 참고해 주셔야 이러한 투자 기업에 대한 이정표 정도는 이 정도면은 여러분들이 꼭 보셔야 됩니다. 이 정도까지 12가지 정도 보시는 게 좋고요. 그 외에도 나머지도 굉장히 많은 게 있습니다. 가능하시면 다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으면 좋습니다. 자, 물론 이런 지표는 이미 지난 과거의 실적이다 보니까 미래를 100% 반영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참고는 꼭 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거 어디서 보냐 물어보시면 되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다트, DART 그런 사이트에서 보시면 좋고요. 네이버 종목 검색 들어가서 재무제표 누르면 사실 다 나옵니다. 거의 대부분 다 나오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이 네이버에서 편하게 보셔도 됩니다. 자, 이 정도 할 거고요.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더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